Are you a Japanese? 외국에 나갔을 때 국적을 묻는 외국인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보통 일본인인지를 묻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중국인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게 웬걸? 그때부터는 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코리아가 외국인들에게 이토록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금 자존심 상하고 불편은 해도 솔직히 별로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곧 잊고 넘어가 버리기 일쑤죠. 국가의 인지도가 경제적인 손익과는 상관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생각.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해봤더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되는 이른바 디스카운트 비율은 9%나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걸 총수출액에 대입해보면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평가된 국가 이미지 때문에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이 땀 흘려 만든 상품들이 외국으로 수출되면서 무려 71조 원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 국가 브랜드는 단지 우리의 일시적인 기분을 좌우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경쟁력과 값어치를 결정짓는 엄연한 현실적 요소입니다.